그리고 또뭐 했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걸 했거든. 아, 원준아 정신 차려. X도 못생긴 새끼. 야, 아 진짜 무슨 파워 같이 생겼어. 됐고, 그 어떤 애가 찐뽀찐뽀 거리는 거야. 찐뽀찐뽀. 아, 빠싱골에 지나간다 하는 거야. 근데 걔네가 나보다 어리거든? 근데 뭐 어리고 많고는 중요치는 않아, 솔직히. 근데 나보고 심뻘심뻘 아니, 빠싱골에 지나간다는 거야. 뭐하던가? 빠싱골에 지나간다는 게 뭐냐? 어? 남이 지나가는데 빠싱골에 지나간다니까 난 기분 쳐들어온 거지. 그래서 그 참아하려고 하다가, 그 2학년하고, 1학년 내가 3학년이었거든. 근데 걔는 2학년인가 1학년인 것 같아.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어. 2학년인 것 같아 내가 알기론. 2학년 3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좀 족같은 거야. 빠싱고래 지나간다 이질 하니까. 그리고 빠싱고래가 그 틱톡에 빠싱고래 빠싱 빠싱고래 막 그런 거 있거든. 그런 거 춤추는 거. 그러니까 그걸 약간 좀 낮춘 거지. 기분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나한테. 빠싱고래 지나간다. 지나가신다도 아니고. 지나가신다 했으면 봐줬을 수도 있어. 차라리. 근데 기분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서 씨발 새끼들 한 마리 그랬거든. 개새끼. 너무 흥분한 거야. 그래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막 어이없다는 식으로 보는 거야. 거기 쌤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. 네가 빠싱고래 지나간다 했잖아. 라고 했거든. 근데 그때 말이 좀안 나왔어. 그래서 빠싱고래 지나간다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. 그러면서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. 그 후에 마주친 적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걔네들 얼굴은 기억도 안 나거든. 기억이 난다. 못생겼다는 거는 기억난다. 걔세명중세명 있었는데 다 못생겼어. 여튼간 그랬다고.